99% 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사공간 구구포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도 포차가 요즘 잘 되는 것 같아요, 장사가. 네. 확장 공사했어요, 확장 그러니까요. 그냥 열만 넓어졌어요. 넓어지니까 이렇게 얼굴도 네. 더 잘 보이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거 서로 좀 떨어져 앉으라고. 가끔 이렇게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저, 박 여사도 좀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이요? 네. 할 때가 어디 있어요?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여기 붙이고. 예. 아, 붙인 거야, 그냥? 예. 예. 이만큼 기르진 않았죠, 짧은 시간에. 벌써 네. 근데 5월 중순이잖아요. 그러게요.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좀 다들 충실하고 계시나요? 정말 1년 12달 중에 아마 5월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바빠도 또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어린이날도 그렇고 어버이날도 그렇고.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처럼 고아가 된 사람들은 네. 특히 5월이 되면은 뭐 아들보다도 이제 부모님 생각이 또 많이 나는 그런 달이 네. 가슴이 좀 먹먹해지시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자다가도 찌릿찌릿하고 옛날 그 부모님들이 과자 사주던 생각들 또 중도시장 가서 이제 신발 뭐 그런 생각 기차표 고무신 뭐 이런 거 또 그런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는 그런 달이 5월 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선물 때문에 가장 고민이 되는 게 5월이거든. 그러게. 맞잖아요. 맞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뭐 오죽하면 요즘은 설문조사 했더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가. 네네. 돈들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5월이 가정의 달이긴 하지만 네.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뭐 허리가 휘는 달,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허리 조르는 달.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또 결혼식도 많잖아요. 저는 나중에 꼭 5월에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5월에 신부 때문에. 5월에 신부 이런 말이. 근데 그런 말이 왜 나온 걸까요? 11월, 12월 초볼 때 하면은 신부 드레스를 입고도 과맥이 되거든요. 아, 근데. 아, 이거 실내에서 결혼식 하는데 뭐 어때요? 요즘에는 실내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5월에 집중되니까 자꾸 뭐든지 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이렇게 좀 나눠서 하면. 우리 같은. 한여름에 비수기. 그러니까 이 축하금을 전달하러 가더라도 막 몇 군데 되니까 밥도 못 먹고 막 쫓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근데 그 결혼을 앞둔 커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한 분 다들 이제 해보셨으니까. 일단 뭐, 이제 집 마련. 어떻게 하면은 네. 이제 부모님 등골을 좀 덜 빼고 네. 집을 어디 뭐 전세든지 작은 거 사든지 뭐 이렇게 할 긴데 참 지금 현재 시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게 사실 자기 능력으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가 커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지역 경기는 정말 어려운데 집값은 계속 올라서 요즘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이 작년부터 아파트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또 이런 집이 없는 서민들은 정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초대 손님 먼저 두 분 불러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나오셨죠. 그렇죠? 김종득 기자. 네. 먼저 소개부터 해 드릴게요. 먼저 이분은요.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님이시고요. 그리고 네. 옆에 계신 분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전강수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여기는 뭐 이제 이미 인사했으니까 우리 교수님 또 예. 아주 인물이 훤하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이 제가 먼저 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값이 전국 평균보다도 이제 빨리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게 참 문제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아파트 값이 최근처럼 폭등하는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필요한 사람이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포항 같으면 KTX가 뚫리고 이래서 조건이 좋아지니까 사기 시작하면 조금씩 올라가겠죠. 네. 올라가는데 이제 그 올라가는 걸 보고 뭐 여건이 좀 되나 싶어서 투기 목적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요. 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구 경북권에 또 포항 경주 이쪽은 전형적으로 투기 수요가 몰려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투기 심리. 투기 예, 심리. 예. KTX가 문제인 건가요? 아니요. 교통이 편해지면서. 그러니까. 아, 살기 좋아졌다 이 말이죠. 그만큼 포함이. 네, 살기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돈 벌어보겠다 이제 이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파트 값 때문에
우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웃는 분도 계세요. 네. 우리 기자님은 좀 울었을 거야. 울었을 거야. 손을 가져서 맨날 울어. 기자가 뭐 웃으면 아이고 저놈 서민들 어려워 죽는데 무슨 저렇게 웃고 다니냐. 네. 또 인상 쓰고 다니면 저놈 집 없어서 저런다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저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무표정으로. 이도 저도.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냥 있는 대로. 네. 녹화 전에 잠깐 내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실제로 안방으로 다 울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네. 안방으로 다 울고 계시다고. 안방으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 좋은 일이 있으시고. 네, 네, 지난해부터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이 오래된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남모르게 속으로 웃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집만 또 내 집만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이 모든 아파트들이 다 올라서. 아파트들이 아니고 아파트들이요. 네, 모든 아파트들이 다 올라서. 네네. 우리 집을 팔아도 별로 돈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팔아도 이런, 옮기려면 이제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 현상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값이 폭등한 원인과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포항과 경주는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30-40평형대의 경우 작년 이맘때보다 포항은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올랐고 경주는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겁나죠. 자고 일어났는데 올랐다 소리가 나고 자고 일어났는데 올랐다 소리가 나고. 당연히 비정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원래 집값이 오르려면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그게 집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매매가와 함께 전세값도 폭등하면서 서민들은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파트 가격은 왜 이렇게 급상승하는 걸까요? 정부는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금리를 인하해왔습니다. 그 결과 신규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가격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른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다라는 것의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철강산업 그리고 또 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부품 산업 이거 다 수출입과 관련된 그리고 내수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은데 그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이 부동산 자체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격 폭등에는 투기 수요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투기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이곳은 올해 3월 초 경주의 한 아파트 분양 현장입니다.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을 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모델하우스 안팎과 인근 커피숍은 소위 떴다방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적거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로부터 딱지를 사들이거나 분양권을 거래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저 오늘 오면 좀 쌀쌀한 거 아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 이하로 보려면 어떤 거 봐요? 지금 천이 하나, 이모가 하나, 요거 하나,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15층 5호는 1900, 23층 3호 이쁘지에 요거 2100. 그렇다, 그렇습니다. 내일쯤 하면 또 사지지 않을까요? 아니, 오늘 이제 계약이 완료되면 내일부터 금일 가신트에서 올리는데 내일이 왜 싸지냐고, 지가 이거. 떴다방들이 바람을 일으켜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계약일까지 열흘 사이에 프리미엄이 평균 2천만 원 정도까지 붙었습니다. 이들은 거래 과정에서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전에 사는 걸 우리 입장에서 삼대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계약 전에 매매는 해도 계약 작성은 안 하잖아요. 영수증을 받고 저 신분증을 받잖아요. 신분증. 이 뭐야? 그런 거는 여기 나온 사람 부동산이거든 다. 근데 그거하고 밥을 벌어 먹는데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집중적으로 왔다 하는데 바로 분양하는 당첨하는 그날부터 그냥 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자기들이 형성을 시켜버려요. 천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튼 날 되면 아 천만 원 분양 그
갔단다. 예, 비가 그래 갔단다. 그 다음에 이제 1,500, 2,000. 지금 뭐 아주 괜찮은 건 2,000까지도 가거든요. 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었던 사람은 분양 공고일 전날에 경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순위에 해당하는 경주 시민으로서 당첨된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위장 개념이지 뭐. 그 청약 저축하는 이런 사람들 제일 그 순위가 빠른 순위 걸려가지고 그 포섭해가지고 이제 뭐 경주 지역으로 이사를 시키고 이래가.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그 전입인은 처리하느라고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됐다고 하거든요. 지난해 경주시 인구는 1,748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 1월에는 108명, 2월에는 721명이나 갑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외지의 투기 청약자들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지역의 실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졌던 겁니다. 청약했다가 점수 미달 떨어지니까 나는 집을 사야 되는데 어쩝니까? 프리미엄 주고라 사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경주 시민들이 이제 그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니까 그게 이제 피해잖아요. 그 사가지고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주택 공급이 이제 막 이제 늘어나가지고 뭐 100% 120% 가면은 전체 프리미엄 없어지는 거죠. 그것도 피해잖아요. 투기적인 거래가 끝난 뒤에는 매도 호가가 올라가서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고 따라서 집을 팔고 싶어도 잘 팔 수 없는 피해까지 지역민이 떠안게 됩니다. 최근에 대구 지역에서는 불법을 일삼은 떴다방 조직이 적발돼서 투기 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청약 자격을 거주민으로 한다거나 혹은 또 거주의 기한들을 정해서 한다거나 혹은 또 이 투기꾼들을 지방정부가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들을 좀 직접적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승도 아파트값 폭등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과연 적정하게 정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경주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가 턱없이 높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분양 시행사는 토지 매입 가격을 345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에 경주시에 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토지 가격을 606억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공인된 그 감정사한테 감정평가를 받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이야기할 저희 쪽에서는 이야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하고 또 뭐 법적 절차에 다 따라서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토지 가격 산정은 주택법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해서 두 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서 그 토지 택지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볼 것이면은 540억 5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금액으로 기초해서 택지비가 감정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승인 신청 시에 606억 원이 기재되었다는 것은 감정 가격을 추정해서 사업자가 임의로 넣은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할 사항이지 그게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 데 어떤 뭐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토지 매입가는 약 345억 원. 사업 신청서상의 대지 비용은 606억 원. 경주시가 승인한 대지 비용은 572억 원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식적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약 87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빌트인 냉장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서 실제적인 분양가는 1,000만 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은 당시 수도권과 광역도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것저것 다 보태면 동천만 원 가까이 치는데 그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소도시에서 분양가를 공개해가지고 사실 내가 사는 집이 뭐 1, 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뭐 몇억 대가 넘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돼가지고 이 금액이 이렇게 책정된지 그게 제일 궁금하죠. 지난 2006년 이후 경주의 아파트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해봤습니다. 옵션과 확장비를 포함했을 때 2006년 분양한 H아파트의 경우 700만 원대, 2014년 분양한 이 아파트의 경우 1000만 원대, 최근 분양한 S아파트의 경우 약 820만 원대입니다.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실수요자가 감당한 액수는 이보다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항은 경주보다 평균 약 1,20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인데 앞으로 양 도시 모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가 분양가가 오르는 비율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때보다 3-4배 정도 올라갔어요. 이제는 아파트 그 건설업자들이 정하는 게 부르는 게 금이지 않습니까? 집값이 너무 높아지면 결국 젊은 층과 서민 중산층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장 노년층의 경우에는 결혼하는 자녀의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됩니다. 또 전반적으로 가계 자금이 부동산에 잠식돼 들어감으로써 내수 소비가 부진해지고 심할 경우 일본식 거품 붕괴와 장기 불황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품 현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속되기보다는 어쩌면 조만간에 거품이 꺼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집값이 정체되거나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감당이 안 되겠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 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좋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층과 서민 중산층 중심의 실수요자들이 쉽게 집을 마련하고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조치가 필요한지 다 같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네, 저는 아직 나이가 아직 좀 어리기도 하고 싱글이어서 그런지 사실 이런 집 문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화면을 보니까 뭔가 문제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너무 이게 투기 심리가 되는 것 같다. 집은 그냥 살려고 이렇게 장만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걸 몇 채씩 가지고 돈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 이런 심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이거죠. 아주 기본적인 욕구에 들어가는 의식주의 하나인데 네네. 그걸 투기로 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니까 이게 안 좋다는 거지.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렇죠. 재테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근데 난 저거 보면서 느낀 게 다방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는 몰랐네. 아야 다방 하나 차려야 되겠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 하우스도 딱 만들 모델하우스 여기다 떡 네. 다방을 하나 딱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떡 다방. 사실 우리 시대는 뭐 빚을 내든 뭐 의하든 간에 집을 의하든 간에 뭐 나무 집이든 내 집이든 간에 빚을 내면 사면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이제 그 다음 순서에 있는 우리 후세대들이 더 큰 문제예요. 월급은 예를 들면 쥐꼬리만큼 받는데 네. 아파트 가격은 거의 뭐 혹등고래 만한데 그걸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제가 결혼할 때 좀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장애 아나운서 같은 거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뭐 이모, 고모 돈이 다 합심해야 겨우 살 돈 받아야 되니까. 제 동생이 걱정이네요. 제 동생 남동생인데. 네. 김종득 기자, 그 경주가 포항보다 집값이 비싸다, 아파트값이 비싸다는 얘기를 익히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워낙에 또 가격이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됐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비싼 거예요, 그게? 경주가. 경주 같은 경우에는 2006년까지는 뭐 그 3.3제곱미터 평당 네. 한 500만 원 안팎에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2007년에 네. 그 좀 이른바 메이크 아파트가 하나 이렇게 분양을 하면서 700만 원을 돌파를 하고요. 네. 그때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작년 봄에 올해 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3.3제곱미터당
800m를 훨씬 더, 전 800만원 훨씬 더 넘는. 그래서 심지어 일부 아파트 분양가는 포항보다도 100만원 더 비싼 그런 정도 호출하고 있는. 포항이 좀 자존심 좀 상하겠는데. 아 근데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겠지만 네. 일단 그 경주 같은 경우는 일단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한 최근에 좀 없다가 작년부터 한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그 단지들이 분양이 되고 네. 또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 한수원 본사가 연말에 경주 이전한다 이러면서 경주 자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수요가 많을 것이다. 아파트 수요가. 그러면서 또 그게 실제로 아파트 짓는 부동산 회사들의 일관된 홍보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실수요자들보다 특히 외부에서 대구 울산 이런 쪽에서 투기 자본들이 몰려오면서 급등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죠.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새로 지었으니까 뭐 지금 물가에 따라서 또 비싼 건 그렇다 치는데 네, 그렇게 오르면 왜 주변에 뭐 옛날부터 지어놨던 그 오래된 아파트 값도 오르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30, 40평형대로 보면 작년 이맘때 한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한 작게는 3천만 원, 많게는 7천만 원 정도 오른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게 오르면 등달아 이렇게 좀 다른 아파트들도 일정하게 분명히 시세는 오른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나 충효동이나 황성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근데 경주는 좀 뭐 타지에 사는 분들이 나중에 노후에 경주가 좀 사기 맞아요.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투자하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네네. 그것보단 지금 이렇게 좀 급등하는 투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단기 자금 단기에 이렇게 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자본들이 많다고 봐야겠죠. 그럼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인가요? 그렇죠. 전문가한테 물어보시죠. 교수님 지금 투기가 나왔고 투자가 나왔거든요. 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매하는 건 학문적으로 다 투기입니다. 네. 근데 뭐 투자라고 부르고 싶겠지만 성질이 똑같지요. 아, 성질은 똑같구나. 네. 나쁜 성질이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에서 오셨는데 지금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이 대구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 그 떴다방. 떴다방에 뭐 다방 내지는 아니고 그 뭡니까 그 무리들이 근데 이름이 왜 떴다방이에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오픈하면 거기에 뜨는 거죠. 갔다가 그러니까 대구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오른 것이죠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뭐 한 전국 평균의 한 4배 정도 그만큼 상승률이 그런데 이게 한 해 동안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11년부터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한. 이게 경산이 제가 경산에 살고 있는데요. 경산은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생각도 못하던 지역이에요. 네. 근데 작년인가에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굳이 뭐 직장에 들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필요도 없고 네. 은행 대출 좀 받아가 어디 떴다방 가는데 졸졸 붙어가 웃을 일 하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한번 해갖고 하면 1년 먹고 살 긴데 굳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땀 흘려가면서 일할 이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한테는 이게 정말 좀 어떤 그 치명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네. 네. 근데 또 경주에는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온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곳곳에 유적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 그런 건지 아파트를 많이 못 지을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그런 건지 경주는 아파트 분양가가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실제로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그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다가 매장 문화재가 발굴이 돼. 물론 그 전에 사전에 지표조사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위험 부담률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파트에 가격에 이렇게 인상 요인으로 가야 되냐 이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그 무엇보다 큰 요인이 그 올 연말에 특히 2005년에 방패장 경주에 건설되고 또 그에 따라서 한수원 본사가 오는 것 네.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올 것이다, 연관 기업이 올 것이다라고 과장된 홍보. 또 그걸 당연히 거기에 편성해서 그 건설업체들, 부동산업체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과장 홍보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가 엄청나게 이렇게 좀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 아니냐. 또 네. 거기에 편성해서 외부에서 단기 투기 자본들이 급속도로 경주로 밀려오는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경주 아파트 값을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교수님 아까 그림을 보면은
이 건설업체들이 땅값 취득 비용이 한 300 뭐 몇십억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분양가 심의에서는 사업 신청할 때 땅값이 거의 배로 한 600억 달러로 뻥튀기해서 들어가는데 이 감정평가사들의 어떤 평가 자체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분양가 산정할 때 네. 지금 이제 토지 매입할 때 값하고 네. 또 사업 신청할 때 네. 값이 달라진다. 이거는 배 차이 나더라고요. 감정평가 법인이 무슨 장난을 쳤다. 네. 또는 건설회사가 무슨 꼼수를 부렸다. 이렇게 이제 보기 쉬운데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게 이게 건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밑에 땅이 있다고요. 아. 이 땅값의 변화는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일반 자동차는 시간이 가면 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우리가 쓰는 물건 가운데 시간이 가는데 값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골동품. 골동품 빼고. 땅값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물건 가운데는 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 건물이 낡아가는데도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토지 매입할 때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개발한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하고 땅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그럼요. 이렇게 아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양가인데 도대체 이 분양가의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뭐 이렇게 들쑥나쑥 이렇게 높아만 지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많은 시청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뭐 저기 아파트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하고 건물하고 합친 거니까 토지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요. 그 다음 위에 건축 비용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 부가 비용 계산하는 가산비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또 막 꼼수가 들어간다면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땅값이에요. 땅값은 이게 그 매입할 때부터 해서 계속 오르게 돼 있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할 때도 또 그때까지도 오르고 분양하고 난 다음에도 오르고 이렇게 그치. 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또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죠? 원인이 되지요. 네네. 원인이 되는데 사실은 좀 인과관계가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아, 중요한 건 투기수요예요. 그 예전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네. 수요가 없어가지고 미분양 거의 천국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전에 투기 수요가 형성되어 있어야지요. 네.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면 경주나 포항에서 분양가를 건설업체가 끌어올렸다. 그런데도 막 이렇게 열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만큼 지금 투기 수요가 이 지역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있다. 이제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 네.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투기 심리를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떴다바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그 1970년대, 80년대 그때 왜 한참 붐일 때 정말 그 떴다방들 기승을 정말 부렸었는데 요즘 최근에 또 그렇게 떴다방들이 좀 이렇게 또 그 기세를 드러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경주로 어때요? 경주에 올 네. 3월 달에 그 1588세대 네. 그 아파트 분양 때 실제로 저도 처음 봤죠. 떴다방이 실제로 쭉 그 분양 그 현장 주변에 엄청나게 있었고요. 그와 비례해서 경주시에서도 일단 또 단속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아침마다 이렇게 또 두 팀씩 나오고 했었는데 네. 실제로 한 건도 단속은 못했죠. 저렇게 많았는데요? 왜 못하냐. 이렇게 불법 현장을 현장에서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잡는 역할보단 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냐. 뭐 그걸 또 기대를 하고 실제로 또 경주시에서는. 네. 어차피 그 지자체가 이제 해야 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그런 그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경주시가? 그건 뭐 꼭 의지가 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심하죠. 제가 사람 마음까지 나갈 수 없는데 어쨌든 매일 아침 두 팀씩 꼬박꼬박 나왔다니까요. 경주에서는 그 분양권을 이렇게 얻는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게 그 전날 경주시로 주소지가 있으면은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이른바 그 청약자에 대한 그 거주지에 대한 전혀 이런 네, 제한이 네. 없죠. 그 예. 청약 전날까지 주소가 경주시로 되어 네. 있으면 뭐 청약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기 네. 때문에 실제로 뭐 외지에서 경주로 그 전날 이사를 왔다가 청약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도 네. 있고 다른 지역은 보니까 아까 그런...
좀 기간을 두던데 경주시는 왜 이런 걸 안 해놓는지. 그전에는 뭐 이런 아파트 시장이 안 뜨거웠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부터 이렇게 좀 뜨거울 때 실제로 좀 그런 선제적으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했냐 이런 점에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컨대 대구 같은 경우는 원래 뭐 그 주지 3개월 전부터 이렇게 한 사람에게 제한을 준다는 것이 또 어떤 앞서 나갔던 도시들 아니면 좀 분양 열기가 2000년대 초반에 뜨거웠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구에 따라서는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청약자 자격을 준다든지 뭐 그런 도시들이 많아요. 그런 도시들은 오래전부터 뭐 청약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또 그 실수요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좀 지하체들이 앞서서 그런 제도들을 도입한 그렇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다방 나왔으니까 얘기가. 근데 그게 이제 서울에서 되다가 지금 지방으로 다 지금 내려와서 지금 그 경북 지역이 완전 쑥대밭이 되고 있잖아요. 그 유독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정부가 경기 침체가 오래 가니까 경기 부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경기 부양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그런 방법이죠. 역대 정부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정부가 그런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데 그게 수도권에서는 잘 안 먹혀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규제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집값도 상대적으로 싸고 하니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으로 몰리는데 그전에는 또 부산 광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2011년 경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 빈틈을 노리는 거군요. 빈틈을 차근차근 노리는 거군요. 이게 보니까 그 부동산 분양을 참 아파트 분양 이런 걸 할 때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렇게 거의 시차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뜻다방들이 쭉쭉쭉 다니기 좋은 거죠. 분산하는 게 아니라 한 곳에 한 도시를 심지어 쑥대밭을 만든다고. 그 사실 뭐 지방에서 사는 게 좋은 거 딱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서울보다 집값 싸잖아요. 딱 그거 하나 있는데 좀 이런 식이면 이게 지방 더 힘들어지겠는데 살기가.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서울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게 이렇게 분양 열기가 높아지고 결국에는 거품이 일어나는데 이 만약에 거품이 빠지고 참 피해가 굉장히 크리라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이렇게 부동산 버블에 대한 어떤 그 거품 빠졌을 때 어떤 피해라든가 고통 받을 고통들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좀 짚어주시죠. 예, 그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아, 이제 우선 불로소득 문제 생기죠. 그리고 자산의 양극화가 생기죠. 뭐 수도권하고 지방, 또 뭐 지방에서도 지금 뭐 대구 경북하고 또 다른 지역 뭐 이런 식의 문제도 생기고요. 또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거품이 생겼다가는 언젠가는 꺼진다고요. 맥주 거품도 곧 꺼지니까요. 네, 꺼지면 거품 터질 때 우리가 그 보면 좀 그 충격이 있을 것 같잖아요. 부동산 거품이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예를 들면 뭐 일본도 그랬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아시아의 IMF 위기도 그랬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도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금융위기가 다 부동산 거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게 만약에 거품이라면 이거 그렇게 한정없이 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꺼지는데 꺼지게 되면 이게 다른 쪽에 막 그 타격을 입힌다고. 그래서 그 타격을 입게 되면 수도권에서 하우스푸어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미 뭐. 예, 은행들이 또 타격을 입죠. 지역 경제 타격을 입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그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어떤 사소한 어떤 영향에 의해서 팍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럴 수도 있고요. 대개는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이는 때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금리가 낮잖아요. 지금 금리가 1%대니까. 지금 거품이 한참 막 막 생기는 거죠. 발효시키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죠. 지금 금리가 낮다고 무조건 뭐 집을 사고 이래야 되는 거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이때 집을 사자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던데. 근데 그건 뭐 집을 사서 더 올라갈지 또 얼마 안 있다가 거품이 꺼져서 떨어질지 그건 진짜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미래 집값 예측이라는 거는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도 정부는 어떻든 금리를 낮춰줬으니까 대출 받아서
대출 상황도 더 높여줬으니까 또 이렇게 좀 갚아라. 아니죠. 집을 사라. 사라. 집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네. 그런 정책이죠. 예, 네. 그런 정책이죠. 거기다 전세 대출 자금도 지원해주고. 그게 이제 우리 그 최경환 부총리가 등장하면서 어떤 일어난 그 속칭 뭐 최경환 노믹스 하는 그게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뭐 제조업이라든가 어떤 국가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은 없고 오로지 이제. 그런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환자한테 몰핀 네. 주듯이 팍 하면 이제 바로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 뒤에 이제 뭐 거품이 꺼져가지고 뭐 타격이 어떤 타격이 올지 어쩔지 그거는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아니, 그 다른 나라는 보니까 뭐 최저임금을 좀, 임금을 높여서 네.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 이게 지금 저 대세가 유행이라는데 우리는 왜 하필 그렇게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옛날 정부들이 네. 재미를 많이 봤어요. 옛날에 경기가 좀 침체한다 그러면 네. 부동산 부양해가지고 또 살리고 네. 이랬던 게 여러 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은 그 추억이 있는 네. 거죠. 야, 지금 또 성장률이 떨어진다 싶으면 또 부동산에 기울고. 네. 그분들이 또 기대치가 있군요. 거기에 대한. 근데 그 네. 전문가로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니, 그만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네네. 네. 그것도 그러니까. 다 유행이 있는데, 그죠? 예, 네. 이미 철진한. 철진한 건데. 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정부가 또 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네, 맞아요.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을 보면 너무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 서민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네.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겠어요. 좀 신경을 덜 쓰는 거죠. 아, 네, 시원하시고. 네. 거꾸로 해야지요, 사실은. 네. 생각해보면 집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 다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은 또 들어요, 사실은. 예, 예. 그러나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장만할 때 그 고통은 그쵸. 상대적으로 더 커지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실제로 네. 그런 뭐, 대책을 이제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죠. 올 초에도 내가 네. 우리 집 좀 커갖고 팔라고, 30평짜리 팔고 내가 딴 데 가보려고 딱 보니까 한 21평밖에 못 사요. 아, 그 집을 팔고도 30평대 새 집 집을 팔고도 가격 차이 그만이 나요. 그래서 아이고 차라리 막 한 20년 돼도 그냥 눌러 앉자 뭐 이래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집값 맞아. 보면 놀라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우리 집에 올랐다고 해서 어미야 돈 벌었다가 아니라 특히나 이제 한 50대 60대 이제 자녀분들 출가시키시는 분들은 네. 그만큼 더 주고 집을 사야만 자식들한테 집을 사줄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가중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만 오른 게 아니라는 네.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옛말에 이런 게 포항 말에 꽃이라지 지살 뒤뜯어 문다. 그리고요, 이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벌써 수도권에서 분양가가 조금씩 올랐잖아요. 근데 지역에서도 관심이 큰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과연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게 과연 잘한 것일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커팅하면 안 될까? 지금 풀면 이제 이렇게 막 집값 폭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 대책이 확실하면 풀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근본 대책은 애는 관심도 없고 그건 뭐 전혀 안 갖춰진 상태에서 폭등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풀어버리면 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네.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갖고 여전히 지금 분양시장이 뜨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새 아파트로 떴다방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몰리고 있어요. 뭐 거의 뭐 몇 수십 대를 이러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그중에 떴다방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 지금 막 저금리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내만 안 사면 마치 이렇게 뭔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이걸 사실 정부가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이름으로 사실상 빚을 내서 집을 사게 조정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이게 제도라는 게요, 물길하고 비슷해요. 네. 물길. 네, 물길을 내놓으면 물은 네. 물길 따라 흐르지요. 네. 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은 제도의 영향을 의외로 많이 받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니, 부동산 투기를 하면 수익성이 제일 높은데,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생각도 그렇게 맞아요.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물길을 바로 잡아야지.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분양가가 오르면서 그 오래된 아파트 값도 다연적으로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시기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이런 토론에 이렇게 자주 나가보면 네. 아주 진지하게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뭐 하다가 맨 네. 마지막에 묻는 네. 질문이 그래요.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신의 영역이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살려고 하는 분한테 지금 살 타이밍입니다,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다만 원칙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 지역에 부동산 값, 아파트 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면 네. 무리해서 빚을 얻어서 사게 되면 낭패를 볼 것이다. 그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집값에 대한 이런 폭등에 대해서 아 내가 만약에 국무총리다, 예. 경제 뭐 장악하는 주무장관이다, 라면 예.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다루는 근본 정책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뀌든지 시장 상황이 달라지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근본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네,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든지 또는 뭐 시장의 투명성을 네, 확보한다든지 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땅값이 막 올라가는데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든지 또는 뭐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짓는다든지 네. 이런 거는 근본 정책이에요. 네. 이거를 계속 지켜나가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책도 좀 써야지요. 이게 보통 이런 규제들, 단기 규제들 이런 거는 풀 수 있어요. 네. 과감하게 풀어야 돼요. 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근본 정책을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 과감하게 풀고 네. 또 좀 투기가 오면 좀 조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침체하면 몽땅 다 풀어요. 네. 그다음 또 투기가 좀 인다 싶으면 막 수단 방법 안 가지고 또 규제 잡으려고 해요. 이걸 이제 냉온탕식이라고 합니다. 냉온탕식이라는 걸 모르시네요. 예, 예, 네. 예, 예. 그 냉탕 온탕은 우리 저 원장이 잘합니다. 냉탕 지옥 같다. 이렇게 화투를 쳐도 사실은 몰빵은 위험하잖아요, 저는. 몰빵은 위험하잖아요. 우리 좀 이렇게 좀 다음 판도 보고 또 네. 의심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이 이제 딱 그 말씀 아닙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꽤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꽉 묶었다가 또 금방 또 확 풀었다가 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돌변하니까 네. 그러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근본적인 이 대책이라든가 근본적인 이런 것들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네. 말씀.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기본 경제 정책 가장 기본을 튼튼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네, 근본 정책이 네. 뭔지를 잘 구분도 안 하고요. 그렇죠. 그건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도 네. 없고요. 네, 네.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최근에 금리가 낮아져서 집 사고 땅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정부가 금리를 낮춰서 좀 경기를 활성화시켜 보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막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니까 경기가 막 살아난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다 빚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빚을 지면 사람이 또 돈을 아끼게 되고 그럼 또 돈이 안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땐 뭐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진 않은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우리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100점 네.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한 50점? 그러니까 F학점이네요. 50점. F인가요? 날리셨네요. 좀 덜, 그보다 더 낮게 주고 싶은데 네네네. 불쌍해서. 아, 불쌍해서. 그래도 좀 에, 경기 부양을 시켜는 네. 게 얼마나 절박하면 저럴까. 출석은 맨날 하는데 과제는 안 내나 그런 것 같네요. F 플러스. 그러면 가장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나라가 혹시 있나요? 아, 그 예를 들면 뭐 핀란드 같은 나라 아, 핀란드. 이런 나라는 국제가 참 잘 돼 있죠. 예, 예. 근본 제도가 잘 돼 있죠. 네. 예. 핀란드 잘 됐다 한 구체적으로 좀 아, 그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네. 핀란드의 수도가 헬싱키잖아요. 헬싱키는 그 시유지의 한 65 내지 70%를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사용권을 민간한테 이렇게 판다고 할까요? 임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많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은 뭐 예를 들면 개인이 소유하거나 아니면 그걸 또 뭐 임대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요. 네네.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건 땅에서 생기는 거니까 네네. 땅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것도 사유지보다. 네. 네. 핑계라는 게 여쭤보겠습니다. 투기꾼들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제 실수요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좀 근원적으로 나서갖고 규제도 하고 뭐 이렇게 보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그건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네. 결국은 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네.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 중에 뭐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까 그 청약자 거주지 제한 제도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을 좀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봄에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1월달, 2월달 인구가 늘 줄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누가 봐도 좀 위장 전입의 의혹이 분명히 네. 있었던 건데 여기에 대한 좀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이 정도 좀 의의를 갖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 그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폐지했는데 뭐 분양사들이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또 분양가를 더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그건 뭐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좀 그런 담합해서 분양가를 정도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분양가 심의할 때 좀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서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면이 또 있어요. 네. 지자체들은요 자기 지역 안에 건설 경기가 좋아지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철저하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좀 방임하는 측면이 또 있다고요.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네. 뭐 3포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세 가지 다 포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 출산. 출산. 네. 뭐. 근데 요새는 또 5포세대래. 거기다가 뭐 대인관계하고 내 집 마련. 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사실 자꾸 포기하고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막기 위해서 좀 좋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미 살아온 선배로서 좀 대안을 한번 내본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근데 이게 집값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50대 이상이 특혜를 본 계층입니다. 네. 그때 뭐 부동산을 통해서 아주 부를 일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20, 30대들은 그 꿈도 못 꾸잖아요. 네. 50대 이상이라면 우리 사회 어른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은 이제 그동안 뭐 많이 혜택을 입었다면 좀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른들이 자꾸 더 챙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청년들이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앞장서서 그런 20, 30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내놔라 하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존경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떳다방에도 거의 50대 이상들이 오시죠. 젊은 떳다방은 없죠? 네. 걔들 몰라. 20대는 몰라. 걔네들 몰라.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요, 생애 한 번은 아주 좀 낮은 값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렇네요. 그런 좀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돈이 들겠지요. 재정을 좀 우선순위를 둬서 투입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한두 개쯤 내놔야 된다. 근원적으로 청년이고 뭐 노년이고 관계없이 국민들이 뭔가 공통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또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뭐 바뀔 때마다 다 부짖고 새로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굉장히 국민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더 많은 고통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거든요. 아니 정책은 개발한다니까요. 뭐 저 신혼부부한테 집 한 채씩 주겠다 이런 공약도 나왔었고요. 뭐 행복주택 이래가지고 뭐 신혼부부 먼저 들어가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만 하고 안 실천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환상적일 수도 있는데 저 결혼하고 그 따로 분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모 집에서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10년을 거기서 살면 이제 부모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그 집에서.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제 실버타운을 조성해서 우리 노인들. 저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그거 어때? 괜찮지 않나? 아니, 못 들었어. 안 듣고 싶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생활 밀착형 주제잖아요. 우리가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해서 말도 많이 좀 버벅이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좀 많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녹화 전보다는 좀 알아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 방송인 것 같아요. 무의식이 아마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예,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것도 있을 그쵸. 수도 있었고 네. 근데 들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떳다방 조심하시고. 예,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는 아파트값 폭등 어떤 의미인지 각자 정의를 내려보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네. 누가 먼저 해보실까요? 들어보니까 먼저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뭐 호불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 불호, 나쁘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네. 네. 와닿네요. 네, 예, 기자님. 예, 저는 뭐 괴물이다. 네, 이렇게
자본과 인간의 탐욕이 만든 괴물이다. 이렇게 집은 본래 사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네. 본래의 기능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괴물을 잡아야 된다. 그럼 괴물 2 하나 찍어야 되겠는데? 네. 괴물은 잡아야 한다. 네네네. 네, 주인공으로 그때. 네. 교수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거다. 네. 미래. 네. 눈앞에 이익이 보이니까 네. 막 쫓아가는데 네. 미래가 어두워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다 네. 생각합니다. 네. 저는 박수님 씨는? 맥주다. 아까도 우리 거품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언젠가 정말 시원하고 거품이 착 있을 때는 그 굉장히 막, 막 맛있잖아요. 네, 시원하고. 근데 김 다 빠지고 시고 빠지면은 저도 안 먹어. 그런 어떤 약간 위험성이 있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의 어떤 이런 이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답답해질 수 있는. 네. 아파트값 상승은 사탕에 속아 이빨 베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탕이 뭐 아도 아니고 달달하고 자꾸 빨다 보면 결국 이빨 다 썩어 늘어져. 결국 결론적으로 모두가 좀 그 부정적인 안 좋은 쪽으로 좀 많이 겨가 나오네요. 네,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집에 대한 이런 애착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게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분들도 있고 또 꿈이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내 집 장만의 희망이 매번 바뀌는 이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좌절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가지고 저도 참 많이 배웠고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주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건배분이 예죠 우리 교수님 명언이 많아서 기대, 물길, 거품. 기대. 물길을 바꾸자. 물길. 네, 시청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구마택시! 예! 저기 지금 출발하고 출발. 출발 안 해요.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나고 오셨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5월은 뭐 결혼 시즌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혼 웨딩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한번 택시 타셨어요. 그 옆에 그저 드레스 그 가방을 들고. 웨딩 드레스. 예, 예, 예. 그래서 그분 만났고 그다음에 KTX가 열리고 죽도시장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주말 풍경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야, 네. 재밌겠다. 네.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오셔서 네. 정말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더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네. 구구택시 죽도시장 뭐 오늘 손님 많네요. 네. 아이고, 우리 상가보장 회장님이신가 보네. 네. 아, 예, 뒤에 타세요. 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야, 오늘 뭐 어디 결혼식 가시나? 아니에요. 아니, 오늘 정장을 너무 멋있게 하고 오셔가지고. 아유,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죽도시장에 장사하고 있고요. 네.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그 좋은 자리에 아주 큰 그 횟집.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어휴, 저희들 오면서 보니까 시장에 손님들이 제법 있던데요. 예, 시장 쪽에는 네. 주말이면 상당히 바쁩니다. 예. 뭐 대구나 이쪽 그 여기서 오신 손님들에서 워낙 많아서 네. 상당히 바쁘고 또 주말 교통이 좀 혼잡해서 상당히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예. 예. 지금 KTX가 들어오고 네. 기대를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지금 뭐 오신 분들은 예, 뭐 우리 시민들도 있고 거기에 또 관광객도 또 지금 죽도시장 그렇죠. 많이 찾고 있고요. 예예. 예. 거기다 또 이제 KTX 개통 때문에 정말 뭐 더 많은 관광객이 죽도시장 분명히 찾을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뭐 준비는 다 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준비는 뭐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도 뭐 보다시피 온체 광대고 넓어서 네. 지금 좀
시설면이나 이런 면이 좀 떨어진 면도 있고요. 물론 뭐 품목, 여시장 품목은 지금 동양에서 최고의 품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인데, 네. 오늘 제 많이 관객이 오시니까 좀 서울이가 서울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하드웨어 쪽은 뭐 나름 이제 많이 잘 이제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이 들고,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예. 우리 저 상인분들이 조금 더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예, 이게 이제 포항 사람들 특유의 말투가 있거든요. 예, 예. 네, 경상도의 말투. 예, 그러니까 그 특히 또 포항은 좀 거칠긴 한데. 딱딱한 말투. 예, 그게 예.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그 말소리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다는 큰 거죠. 큰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웬만한 우리 저기 교육을 하실 때, 예. 서울만 쓰는 걸로. 죽도시장 지금 해산물로는 뭐 전국 최고죠? 지금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저희는, 예.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그 광안리나 부산도 쪽에도 막 컸는데 요즘은, 네. 워낙 도시가 아직 개발되면서 지금 시장성을 볼 때는 단일시장으로서나 아마 지금 재래시장으로서 제일 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네. 옛날에 이제 죽도시장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지고. 예, 예. 야, 요 지금 옆에 있는 배들이 이제 그 화로. 예, 항이, 요거 항인데, 네. 항이 때문에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화로 이걸 잡아가지고 온 게 바로 죽도시장 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여기 오징어 배도 있고, 네. 대게 배도 있고, 여러 가지 배들이 와서 지금, 네. 뭐 다음 나갈 어장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 청정 바다, 이 동해 바다에 나가서 시시한 그 수산물 잡아가지고 오면은 죽도시장으로 탁 물건이 들어오고 말이죠. 뭐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하니까 우리 저기 전국에 계신, 에? 분들에게 우리 죽도시장 한번 홍보를 멋지게 한번 해보시죠. 지금 말솜씨가 좀 없어서. 뭐 전국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또 이런 방송 밑에서 많이 죽도시장이 방영을 많이 됐습니다. 네. 한번 오시면 동해안의 제일 큰 시장이고요. 네. 수산물이 아주 풍족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영등 대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산물도 많이 있고요. 또 수산물을 포함해서 건어물이라든지 모든 게 살 거리도 많고, 네. 사실 드실 거리도 뭐 많이 있는데 한번 꼭 놓으셔서, 네. 포항이라는 곳으로 한번 다녀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포항은 지금 뭐 전국의 유일한 운하가 개통이 돼가지고 배가 지금 뜨고 있으니까 배도 한번 타보시고, 네. 뭐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은 관광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구경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너무나 볼거리 먹거리가 많습니다. 죽도시장으로요. 그죠? 그렇죠. 죽도시장으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조세요. 네. 아, 거기 직원이세요? 아니요, 직원은 아니고 그냥 알바생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아르바이트 하셔요? 아, 지금 그 웨딩 가이드라고 신부님들 이렇게 뒤에서 좀 보좌 해주고 하는 거. 아, 그래요? 네. 야, 그 본인은 이제 아직 이제 보니까 미혼이시고. 아, 네. 네. 어떻게 해서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일은? 아, 네, 그냥 식. 매일 식종 많이 보니까, 네. 이렇게 환상은 자꾸 커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나도 또 저렇게 드레스 입고 좀 예쁜 이 4월에 5월에 신부가 되고 싶다 뭐 그런 거. 네, 드레스 또 눈은 자꾸 높아지고. 요즘 그 신부 신랑 신부들은 뭘 제일 많이 신경 써요?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그냥.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격식 차리고 이런 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막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막 이렇게 반지 교환식 없냐고 막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네. 또 요즘엔 식장 안에서 이렇게 이름 걸어놓는 게 없어졌거든요. 예. 근데 막 진짜 완전 옛날 분 한 분이 이렇게 막 그게 없냐고 하셔갖고 직원분들이 급하게 이렇게 프린트 해갖고 걸어놓은 적도 있고요. 네. 근데 요즘 근데 이렇게 반지 교환하는 거나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조금 예물 교환? 네. 생략되고 좀 간단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뭐 예식도 이렇게 엄숙하게 하지 않고, 네. 막 보니까 뭐
막 춤도 추고 난리가 났던데 신부도 그렇고. 네 맞아요. 막 이벤트도 네. 요즘 많이 하고 줄에 없는 예식 좀 요즘 많이 하는. 그렇죠. 그러면 뭐 본인은 결혼할 때 네. 나는 이런 결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각자 아버지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네. 주례 해주시고 그렇죠. 조금 인사해주시고 하는 것도 괜찮고 또 이렇게 남편이 꼭 축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혼인 서약이나 그 성혼 선언을 그 신랑 신부 부모님이 해요. 네.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그 또 축가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뭐지 장미꽃 한 송이씩 갖다 주는 게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 요즘은 네. 왜 젊은 세대를 3포 세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포기, 네. 아. 그 다음에 결혼 포기, 네. 출산 포기 뭐 그런 얘기 알고 계시죠? 네. 본인은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아 아니요 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다 포기 안 할 거예요? 네. 다 해야죠. 뭔가 연애하면 이렇게 자기 짝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뭔가 그 사람한테 의지할 수도 있고 친구도 좋긴 한데 그 사람 그 이성의 나름의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것 같고 또 나중에 아기 낳고 그 아기가 커야지 뭔가 좀 덜 외로울 것 같은데.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내 2세를 키우고 사는 거. 네. 그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요즘에는 좀 젊은 세대들이 포기를 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왜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자기가 조금씩 돈을 써갖고 자기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약간 좀 개인주의 성향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본인이 이렇게 어떤 그런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어떤 그 취업을 못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요? 아, 아니요. 제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 빨리 한다고. 그래요? 네. 그쪽에는 뭐 문화가 괜찮네. 빨리 하고, 애기도 놓고. 네, 막, 제 친구들은 다 진짜 한 3, 4명씩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아이는 몇이나 낳으실 거예요? 저는 딸 둘이 아들 둘이요. 응? 넷이나? 네. 와, 완전히 뭐 애국하시겠네. 지금 사귀는 남자는 없죠? 네, 없어요. 아니 그 같이 웨딩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친한 또 남자도 생길 거 아니에요? 아, 그 다짝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조만간 생기겠죠. 그래요. 하여튼 삶을 네.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나눴던 이야기 중에 결혼 문화가 결혼식이 좀 이제 간소화됐다는 네.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게 제일 반갑더라고요. 네.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포기지. 포기한다고요? 아, 결혼식을요? 아니에요. 이게 결혼식에도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걸 잘 지혜롭게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잘 알아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 나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저번에 어떤 그 서양의 그 저기 남녀 커플은 네.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로 뭐 세계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웨딩 드레스를 하나 챙겨가가지고 네. 곳곳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오, 괜찮다. 괜찮다.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기억에 남는 결혼식과 신혼여행과 야외 촬영과 네. 이걸 다 겸사 3종 세트로 할 수 있네요. 3종 세트로. 그러니까 뭐 붕어빵 기계 그 빵 찍어내듯이 맞아요. 하는 게 아니라 네. 나름 색다른 결혼.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아르바이트생이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또 왜 본인 얘기 왜 결혼. 맞아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환상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죽도시장도 주말에 보니까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기 굉장히 많고. 아까 나 택시 들어갈까 민망하더만. 그 시장에 복잡한 내 택시 안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죽도시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더 친절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럼요.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또 많이 시들시들하게 좀 고통받는 그런 재래시장 참 많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다음에는 구구택시가 꼭 걸러 가기를 내가 네. 희망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99%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사공감 구구포차. 오늘 어떠셨나요? 좀 공감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진솔하고 따뜻한 공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승의 날인데 우리 선생님 사랑한다 한마디 하고 건배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